오는 3월부터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3월이면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청약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마곡지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통장 가입 후 2년에서 수도권 기준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청약 제도가 개편되는 3월이면 장롱 속 청약 통장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인기 지역은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32만 2,340 가구로 이 중 3만 3,073 가구가 1, 2월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분양 물량의 10%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통장이 있는 가구는 1, 2월에 청약 통장을 꺼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총 1,744만여 명입니다. 이 중 전국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는 743만여 명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3월부터 청약 조건이 완화되면 1순위 가입자 수는 1,160만 명 수준까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2월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오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급할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모델하우스를 개건하고 분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지는 전용 면적 59,84제곱미터 1,194가구 규모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여성들을 배려한 특화 설계로 수요자들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청약 일정은 21일 1, 2순위, 22일 3순위를 접수합니다. 호반 건설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에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분양에 나섭니다. 전용 면적 84에서 98제곱미터 1,695가구 규모로 앞서 분양한 호반 베르디움 1, 2차 아파트와 함께 총 3,619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청약은 오는 22일 1순위를 시작으로 순위별 접수를 받습니다. 이 밖에 롯데건설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전용 84에서 115제곱미터 1,238가구 규모의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를 오는 2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연면적 약 70만 제곱미터 부지에 이 아파트를 비롯해 호텔과 대형마트, 초등학교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순위 청약 통장이 급격히 늘어나는 3월부터 치열한 청약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올해 청약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1, 2월 분양 물량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